전원 얘기라는 곡은요, 일렉트로니카 사운드가 가미된 아마 클럽풍 음악인 것 같아요. 또 이단 음색이 작곡가 분들이랑 스피드 분들이 피처링 곡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보시다시피 네, 좀 기존 티아라의 색깔을 조금 벗고 네, 이번엔 좀 각자의 개성을 살린 그런 시그니처 스타일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.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때의 컨셉이랑 또 무대의 컨셉도 또 되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저희 춤이 굉장히 되게 신이 나고 되게 파워풀한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좀 움직이기 편한 그런 의상을 많이 네, 중점을 뒀던 것 같고요.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네, 많이 준비했습니다. 명수도 다르고요. 저희가 이렇게 힙합 스타일의 옷을 입고 이렇게 과격하고 재미있는 춤을 보여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후크송에 또 그리고 기억이 바로 날 수 있는 포인트적인 안무를 많이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일렉트로닉한 음악과 그리고 좀 더 격하고 네, 신나는 안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작년 7월쯤에 부도칸에서 같이 힙합 무대를 꾸민 적이 있었거든요. 아마 그때부터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소연 언니나 보람 언니나 큐리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또 다른 유닛을 준비하고 있고요. 또 저희 다음에 나올 티아라 노래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사실 굉장히 떨리고요. 긴장도 많이 됩니다. 어느 때보다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네, 들어요. 사실 저희끼리도 많이 속 깊은 얘기도 많이 나눴고 또 저희끼리 속 깊은 얘기 나누는데 또 리얼리티 카메라가 있어서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방송이 전파를 탔던 적도 있는데요. 일단 저희는 섹슈러브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굉장히 멤버들끼리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조금 더 신중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많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. 이번 활동 역시 조심스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하고 또 열심히 연습한 만큼 무대에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네,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